그냥 단순한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는 거는 어떤가요? 그게 전이를 뜻하는가요? 사실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을 정도로 전이가 되려면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항민입니다. 여러분들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제 전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전이라고 하면 유방에 있는 게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림프절 전이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뼈나 폐나 간이나 뇌나 이런 데로 전이를 하려면 혈관을 타고 이동해야 돼요. 하지만 림프절 전이는 림프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타고 전이를 하는 거는 정말 저 발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림프절은 차근차근 가기 때문에 절대 점프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겨드랑이 림프절을 가장 먼저 보는 이유가 유방에서의 림프관 흐름이 거의 대부분이 겨드랑이 림프절로 먼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림프절 전이 여부를 볼 때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하는 위치가 겨드랑이입니다. 사실 림프절 전이가 시작되는 거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얘를 띄어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림프절 전이가 진행이 되면서 림프절에 암이 가서 얘네들이 거기서 증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점점 림프절이 커지면서 암으로 꽉 차게 돼요. 그러면 림프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림프 부종이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증상이 있다 그러면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멍울이에요. 뭐가 만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금도 만져보시면 부유방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예요. 하지만 림프절 전이가 만져질 때는 정말 볼록하게 한 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뭔가가 굉장히 단단하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림프절이 커진 거고 림프절 전이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게 정말 많이 커지면 불룩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대부분 발견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겨드랑이 깊숙한 데를 만져봤을 때 그 정도 크기의 딱딱한 뭔가가 만져진다? 그러면 림프절 전이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 팔만 붓는 거예요. 반대쪽 팔은 괜찮은데 이게 붓고 잘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림프절 전이가 꽤 심하고 림프 흐름이 막혀서 그쪽 팔에 림프 부종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은 림프절 전이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냥 단순한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는 거는 어떤가요? 그게 전이를 뜻하는가요? 사실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을 정도로 전이가 되려면 많이 진행이 돼야 돼요. 15년 넘는 의사 생활 동안에 그렇게까지 심한 림프 부종이 있는 경우는 몇 케이스 없었어요. 그것도 요 근래 10년 이내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겨드랑이에 통증이 있는 것과 림프절 전이는 관련을 맺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겨드랑이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림프절 전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증상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증상은 아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거 그리고 팔이 붓는 거 이 두 가지가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끔씩 쇄골 쪽에 뭐가 만져지거나 경부 쪽에 이렇게 목 뒤라든지 이 옆면을 따라서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괜찮은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림프절이 겨드랑이에서 더 나아가면 쇄골 상부 쪽으로 전이를 하게 돼요. 쇄골 상부 림프절을 만져보는 방법은 이 쇄골 라인에서 한 가운데 정도에서 아니면 목, 이 정도에서 쇄골을 따라서 안에를 손가락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볼록볼록한 게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쇄골 상부 림프절이 커져 있는 거고 림프절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쇄골상부 림프절 전이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만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부 쪽에, 목 쪽에 림프절이 만져진다. 대부분은 그냥 감기에 걸려서 아니면 요즘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생리적으로 커지는 림프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말랑말랑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만져지는 림프절들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느낌으로 딱딱하게 여러 개가 만져진다? 그러면 그것은 림프절 전이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